네, 안녕하세요. 일상을 여행처럼 아트지인 TV 최지인입니다. 일상을 여행처럼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 우연히 하늘을 봤는데요. 그때쯤에 딱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럽 하늘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상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요. 그 즈음에 사실 행사 MC를 다니고 이러다 보면 아트페어를 해외로 나가다 보면 그냥 페어만 하고 돌아오고 행사 진행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보다 주변을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둘러봐도 좋더라고요. 제가 또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미술 쪽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일상 속에서도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도 SBS 혹시 있는 거 아세요? 네, SBS에서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 저는 엘리베이터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곳곳에 있더라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방송국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브리또 작품이 있었습니다. 알면 그렇게 또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 속 곳곳에 갤러리가 또 미술관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도 아마 지인TV와 함께 하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작가 인터뷰도 얼마 전에 권지혜 작가님 인터뷰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아마 이범원 민사장님도 인터뷰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예술가들의 복지정책에 관한 책을 내셔서 연말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의 새날이라고 이범원 이사장님 하신 그런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링크 한번 관련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가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작가님들을 많이 만나면 또 그림도 제가 전공했지만 잘 모르던 부분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뒤에 있는 작가님도 다 제가 아는 작가님들인데 알게 되니까 보이는 게 더 있더라고요. 작가님들이랑 알고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림에 대해서 보이는 게 또 달리 있습니다. 더 쉽게 다가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를 알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인터뷰들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회에서도 무대 뒷풍경도 담았었는데요. 그렇게 조금은 보통의 분들이 다가가기 힘든 무대 뒷풍경이나 작가님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들 이렇게 지인TV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김대균 선생님한테 다녀오면서 특강으로 미니 특강을 하는데요. 거기서 제 그림 소개를 하고 전시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미술에 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트지인TV 하는 거를 소개했고요. 러브아트지인TV 일상을 여행처럼 이라고 붙여서 일상이 왜 여행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이렇게 대답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답변을 달아놓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일상을 여행처럼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것은 19세기 민화예요. 19세기 민화를 제가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화조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화조화가 꽃화자, 새조자, 그림화자예요. 그래서 꽃이 지닌 의미를 새가 날라다 주는 그림, 부적 같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지니고 있으면 행운을 가져오는 그림이에요. 꽃이 지닌 의미가 부귀영화를 가져오고 또 애정운을 상승시켜주는 사랑이 영원하게 지속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작업인 이 화조화도 암수서로 두 쌍에 있죠.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리고 매화가 있고 대나무가 있는데 매화와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위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원하게 부부가 서로 지조 절개를 지키면서 동고동락하고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9세기 민화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화조화를 그리다 보니까 좀 더
민화를 연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화를 보고 제 눈으로, 제 시각으로 다시 그렸었는데 재료의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울 위에다 이번에는 화주화를 그리고 있었고, 잠시만요. 네. 너무 생빵처럼 하죠. 아는 동생이 PD인데 선물을 보냈어요. 킥으로. 예. 기쁘네요. 네.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위에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재료의 연구를 2003년부터 계속하면서 캔버스 위에 스팽글을 붙여보기도 하고 구슬을 붙여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의 연구도 했고요. 선의 연구도 하고 재료의 연구라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저는 원래 동양화를 전공해서 동양화도 좀 더 현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데, 사실 새와 꽃 그림이라고 느껴지기보다 좀 더 동양적인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울 위에다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 위로하지만 나 자신의 마음은 잘 살피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도 좀 더 살펴보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난 상처도 가끔은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새를 그려놓고 사실 당신도 보면 자세히 보면 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왜 지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집 모란을 키우거든요. 근데 모란을 보니까 상처가 꽤 많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안에다 키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키우니까요. 자연 속에서 있는 그런 꽃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지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도 상처가 있어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 셀카 많이 찍으셔서 이번에 강남 보던 걸이라는 전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전시 소개하면서 거기에 전시된 제 그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그림은 거의 한 1년 정도 작업을 했어요. 식탁 위에다 두고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계속 덧댄 거죠. 시간이 꽤 많이 든 그림 중에 하나고요. 뭐 그림 얼마만에 그려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긴 하는데 저는 조금 시간을 들이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울 작업도 시간이 왜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밑작업을 조금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밑작업 중이긴 한데 밑작업 중에는 좀 보기가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개를 많이 안 했지만 여러분들께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얀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거울 위에다 이렇게 화주화를 그리고 있는 거를 말씀드렸고 이 재밌었던 게 액자가 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거울이 사실 집에 있던 거울이에요. 그래서 3대째인가 미국에서 계속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울이라 이 거울만도 사실 가격이 조금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이제 가구를 다 바꾸실 때 세트로 바꿨던 거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 작업실에 오면서 제가 작업실에서 부암동 작업실에서 그냥 제 수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가구는 감가상각돼도 내가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 라고 설득을 시켰죠. 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라고 봤는데 액자가 사실 전체적으로 가구가 저 체리 목일 때는 괜찮은데 체리 색깔의 가구일 때는 괜찮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의자 위에다 저렇게 덧대 놓으니까 느낌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시고 사람들이 저 앞에서 사진 찍는 걸 보면 저도 재밌기도 한데요.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그 19세기 화조화 보셨던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제 손을 거치니까 또 느낌이 달라지죠. 색깔도 달라졌고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그림을 그려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그리면 지겹지 않아요? 라는 질문도 가끔은 받는데요. 같은 그림을 그릴수록 재밌다, 한번 파봐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지루한 거 싫어해요 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파는 재미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요즘 거울 판화예요. 사실은 판화 위에다 제가 덧칠을 하는 건데 한 번 더 손을 보는 거예요. 거의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컵으로 만들었지만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 요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나오면 더 그리고 싶겠죠. 원화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거울 위에다 그림을 그리다가 요즘 어쩌다가 보니 가죽 위에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가방은 방송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강남 모던걸 소개하면서 전시지만 사진 찍기 위한 전시만은 아니다 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하지만 요즘 뭐 트렌드잖아요.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거 좋아하시죠? SNS에 나올 만한 사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즐기시려면 앞에서 액세서리도 3시간에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라도 빌려서 사진을 찍고 예쁘게 하고 오셔서 좀 더 많이 200%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전 후배랑 이렇게 오프닝 날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소개도 해주고 이 전시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70 며칠 만에 이 300평의 공간인가? 공간이 꽤 넓어요. 600평인가? 꽤 넓은 이 공간을 작가 섭외부터 기획은 미리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획자분의 열정에 사실 많이 놀랬고요. 감동받았고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도 다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밤새면서 그 현장에서도 보수를 계속 해갔거든요. 저도 집에서 작업하다가 거의 마지막 날도 마지막 날까지 밤샘 작업을 거의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모습을 봤을 때 참 뿌듯한 전시였습니다. 특히 거의 줄 서서 사진 찍으세요. 주말에 오시면 줄 서서 사진 찍으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저도 인스타로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그림 갖고 싶다. 나도 이런 그림 소장각 이런 글을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림은 보는 분들만 즐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쉬워서 또 이 지인TV를 시작한 것도 있어서 이 사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니고요. 그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예요. 김남주가 주연이었고 저 지진이 오빠랑 같이 한번 촬영을 했어서 드라마 스포트라이트에서 제가 손예진 상대 손예진보다 먼저 앵커가 되는 역할로 나왔었거든요. 상대 역이라고 하기엔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거니까 전 까메오였어요. 그때 지진이 오빠랑 같이 사진을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진이 손예진 그리고 이분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몰라봬서 그냥 안경 쓰고 사진 찍어요 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누구 아니냐고 친구가 후배가 배우라고 알려줘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사실 김남주 역할이 연애할 때는 이 친구가 골프선수였거든요. 나쁜 남자도 만났지만 결혼은 자기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 착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자기를 위해주는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토프사로도 해놨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누구냐고 남자친구냐고 물어보셔서 바꾸라고 물어보셔서 바꿨습니다. 너무 성화가 셌어요. 그래서 사진 찍기만을 위한 전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요. 러블리즈 누구 왔다 가고 제 그림 앞에서 사진도 찍었던데요.
사진도 꽤 잘 나오는 전시니까요. 예쁘게 하고 오셔서 사진도 많이 찍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시회는 사진 찍기만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날개 작가로 또 행복을 주는 화조화를 그리고 있어서 최승희 방을 맡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요. 그 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는 사실 날지 못하는 공작새도 한올한올 다 만드신 거고요. 심지어 정말 예쁜 조명 있잖아요. 샹들리에도 한땀한땀다 꿰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한 5명 정도가 붙어서 작업을 하니까 3시간이면 만들더라고요. 다 손이 거쳐야지 정성스럽고 뭔가 빛이 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작새와 또 전면에는 드림캐쳐가 있어요. 드림캐쳐는 나쁜 꿈을 꾸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나쁜 꿈을 꾸지 않고 행복을 주는 거. 지금 최승희 무용가 최승희 씨는 세상에 없지만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거는 링크 걸어놓을게요. 알고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요약을 하자면 BTS보다 더 한류를 먼저 일으킨 한류스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피카소도 그녀의 공연을 그 당시에 봤던 이라고 얘기하면 이야기 되겠죠. 네, 그래서 날개라는 글이 있는데 언제 어디든 날개를 펼쳐 날아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잖아요. 조금은 서툴러도 나는 계속해서 날아오를 거예요. 도전할 거예요 라는 글이 있고요. 제가 사실 늘 했던 말이거든요. 서툴어도 진실성을 가지고 보여드리겠다. 조금 서툴은 글이지만 책을 내기도 했고 그것은 역시 그림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친밀하게 알게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책을 낸 거고 역시 사랑 관련된 책이지만 그렇게 상처받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잘 지내나요라고 예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계속 책은 쓰고 있어요. 예, 미술과 좀 더 많은 분들이 친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미술관에 가기 싫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시집까지 해서 두 권 더 나왔으니까 이제 세 권 나왔습니다. 한 권 지금도 쓰고 있어요. 미술 관련해서. 최승희 씨예요. 이 그림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아, 날듯이라는 말, 날개라는 말, 새 같다라는 말, 제 비둘기랑 너무 비슷한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작업했던 색과 재료의 연구를 했던 그림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가서 보세요. 네,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예요. 보통 전시는 1, 2주에 거쳐서 끝이 나는데요. 전시가 꽤 오래 진행되고 있고요. M 컨템포러리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역이니까 찾기도 어렵지 않잖아요. 주차도 쉽고요. 제 방, 최승희 방 보고 계신데요. 최승희가 부른 노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편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장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최지인 MC의 특강이 시작됩니다. 박수! 아, 박수 없어요? 아, 박수. 이 방은 나혜석 방입니다. 나혜석도 참 당당한 여성이더라고요. 그 시절에 참 당당한 여성이지만 인형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오고 그리고 네,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던데요. 그런 이야기들도 다 여기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요라고 썸네일을 걸어놓은 전시 소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전시를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조화 가방인데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계속 작업하면서 들고 다니고 이거 어때? 이거 어디 더 할까? 라고 물어보면서 작업을 하는 중인데 지금 친구도 더 만들고 있어요. 하나하나 수제화라 수제라 한땀 한땀 정성 들여 작업 중이고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책정이 안된 상태예요. 얼마인지 모르시고 궁금하다고 갖고 싶다고 그러시던데 가격도 아직 책정이 안된 상태고요. 르피드 아트 굿즈와 함께 지금 아트 상품을 계속해서 만드는 중인데요. 키링 아트쇼에서 선보였던 거 말씀드렸었죠. 키링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 더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가죽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가죽 위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소가죽에 그리니까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방을 채운다는 게 그림 몇 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사실 거의 개인전 하는 것만큼 그림이 한 40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남겨놓고 판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판화로 열어보니까 제가 좀 더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울 위에 판화를 제작한 거 입힌 것 위에 제가 더 손을 대서 완성을 시켰고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날개처럼 펼쳐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보신 그 최승희님의 사진을 보고 날개처럼 펼쳐놓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저렇게 바닥을 조금 더 공간을 채우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렇게 다 완성이 되고 나니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은 화이트 큐브라고 하잖아요. 미술관이 하얀색인데 검은색 바탕 위에 있으니까 느낌이 또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밌더라고요. 기획하신 분이 설치 미술을 전공하셨대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작업이 나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설치 쪽에 관심이 많고 입체를 하고 싶어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조금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르비드 아트 굿즈와 함께 밤샘 작업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언니 우리 3시까지 하자. 목표는 3시까지 잡아놓고 7시에 해 뜨는 거 보고 갔다는 가죽 공방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밤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모습이고요. 저렇게 작업해요. 저 친구는 저렇게 옛날에 웨딩 모델 할 때 실장님이었거든요. 네. 계속 알고 지내면서 전시 오고 언니 저 미술 관련된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진 쪽 전공했으니까 그러더니 아트 상품을 만들면 어떨까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아트 상품 회사를 만들어서 언니 것도 하고 싶어요 해서 이 거울 그림을 컬렉하고 이 거울 그림 값 올려보자 라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작업하고 있어요. 재밌으니까 밤샘 하지 안 그러면 절대 못하거든요. 재밌으니까 게임하는 것처럼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보실게요. 네, 이렇게 지금 이상봉 선생님, 전찬 작가님 그리고 김종근 교수님 서울 아트쇼 했다 연말에 했다라는 거 보고 계시는데 이때도 저도 전시를 하면서 이 빨간색 스티커가 그림이 팔렸다라는 표시인데 완판을 했다라는 거 아마 여기 다 GMTV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중국 상하이 전시 같이 갔던 작가님도 계시고요. 거기서도 서울 아트쇼에서도 머리에 붓 꽂고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교수님 계시고 그런데 VIP룸에서 너무 그림이 그리고 싶어요. 이 거울 그림은 약간 마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리고 싶어져요. 받으면 바로 그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막 빨리 그리고 싶어져요. 계속 그리고 싶어져서 거울 그림을 그린 2018년부터 추석 때도 어디 못 가고 그림 그리 잡으니까 계속 그리다 보니 추석 때도 계속 연휴 내내 그림 그리고 있었다는 그런 겁니다. 추석 때 연휴
연휴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도 완판을 하고 오고 상하이에서도 완판하고 오고 많이들 좋아해 주세요. 저는 해외에서 많이 팔고 와요. 그림 낙타 타고 온 얘기 뭐 이런 것도 다 했네요. 저 몽골 갔다 왔잖아요. 몽골 갔다 오면서 몽골의 그림 미술관도 소개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미술인들이 세금 대신 미술품을 내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이신데 이범원 이사장님이 책을 내시면서 그리고 예술인들 복지 정책에 관한 책을 내시면서 새날에 출연했던 것까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